그러면은 기저함수 접근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스플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기저함수 접근법 일종이니까 스플라인 방법은 어떤 기저함수를 주는가 이거를 관전 포인트로 들으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스플라인이 뭔지, 대체 스플라인이 뭐야 궁금하시죠? 스플라인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은 약간 군더더기,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습니다. 그냥 스플라인을 정의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정의할 거는 선형 스플라인 함수고요. 그다음에 단절점이, 자, 이거 xi, xi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xi1, 그다음에 xik. 단절점이 k개인 선형 스플라인 함수는 다음 정의라면 족하는 함수를 일컫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단절되는 구간마다 선형이면서, 그다음에 전 구간에서 연속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아, x에 대한 단별량 함수고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단별량 함수라니까 x축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xi1, xi2, 그다음에 xik. 얘네는 미리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애입니다. 단절 구간마다 선형이라는 거는, 즉 지금 단절점 k기를 설정하면은 단절 구간이 몇개 생기죠? 자, 음의 무한대부터 자이원까지 하나, 둘, 다다다. 그다음에 k개, k 더하기 1개 이렇게 생기죠? 자, 단절 구간마다 선형이라는 거는 그 구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니어라는 거고요. 그막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이렇게 리니어 하는 거를 선형 스플라인 함수라고 부를 건데, 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이 녹색, 그러니까 단절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단절점 제외하고는 선형 함수니까 연속인 게 자명하죠. 이두 번째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단절점에서 연속이라는 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단절점에,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선형이면서 모든 단절점에서 다 연속이면 우리는 그런 함수를 스플라인 함수라고, 선형 스플라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선형 스플라인 함수의 정의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자, 요게 좀 중요하죠. 왜 저런 함수에 기저 함수란 얘기를 꺼내게 되었나? 자,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연속이면은 여러분들 아까 비디오에서 제약 조건 막 구질구질하게 추가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최소화할 때 이렇게 제약 조건이 구질구질하게 추가가 되면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약 조건 없이 클린하게 있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풀기 쉬운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함수를 제약 조건 하나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로 기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팩트입니다. 즉 임의의, 잠깐만, 임의의 선형 스플라인 함수는 늘 이 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꼴이냐면요. 자, 첫 번째 함수는 그냥 x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타 2부터는 자이 빼기 x 빼기 자이 k의 양의 파트입니다. 이 양의 파트 함수라는 건 t가 양수이면 그대로 두고 음수이면 0으로 절단하는 함수입니다. 자, 저거 이게 좀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좀 풀로 써볼게요. 자, fx 선형 스플라인 함수는, 임의의 선형 스플라인 함수는 늘 적절한 베타 0부터 베타 k 플러스 1까지 존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x 빼기 자이 1의 플러스 베타 3 x 빼기 자이2의 플러스 더하기 베타 라지 k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자이k의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x라는 함수는, 우리가 fx는 x라는 건 우리가 그 모양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 녀석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요 녀석은 이렇게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화면 오른쪽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좌측이 bx죠?
어떤 함수를 그려본 거냐면은 x 빼기 0.6의 플러스를 그려본 겁니다. 자, x가 0.6보다 작아. 자, 만약에 x가 0.6보다 작아. 그러면은 음수 빼기 0, x 빼기 0.6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로 이렇게 잘리고요. 다음에 x가 0.6보다 큰 구간에서는 x 빼기 0.6이 양수니까 x 빼기 0.6이 그래서 x 빼기 0.6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 그래서 요 그림을 아이고 요 그림을 갖고 온 의도가 뭐냐면 자 임의의 선형 스플라인 함수가 저 베이시스 그러니까 좌측의 기저함수 표현이 가능하다가 아까의 팩트였는데 왜 맞냐에 대한 직관을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0.6에서 꺾이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자, 파란색 라인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지금 이게 베타원 x 같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함수로는 이렇게 위에서 좀 내려가게 만들고 싶으면은 뭘 만든 거냐면은 지금 여기 bx, 요 bx에다가 마이너스 0.3 같은 거 곱한 거겠죠? 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혼동되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거, 이 강의 노트 12쪽에 요, 그냥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렇게 0.6까지는 곧게 가다 0.6에서 꺾이네요. 0.6이 단절점에 단절점이 0.6 하나짜리인 선형 스플라인 함수를 한번 묘사해보고 싶어요.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대충 얘는 0.6x 더하기 마이너스 0.2 곱하기 x 빼기 0.6 플러스 0.6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요. 0.8이라고 합시다. 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은 x가 0.6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8x의 트렌드를 갖고 있고 x가 0.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6x의 트렌드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절점이 하나인 경우의 원리고 만약에 단절점이 k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형 스플라인 함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선형 함수 하나 만들고 자, 자이원 지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꺾이는지 좀 그려놓고 베타 2만큼 꺾이고 자이투 와서는 베타 3만큼 더 꺾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K번째 포인트 와서는 베타 K 플러스 1만큼 또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왜 선형 스플라인 함수가 이런 요상한 꼴의 기저함수 표현이 가능한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기초적인 대수로 그냥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손이 좀 고생하고 머리로 금방 할수 있을 내용이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형 스플라인이 있으면은 뭐 다항 스플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항 스플라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큐빅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큐빅 스플라인 함수만 갖고 왔어요. 자, 단절점이 또 K개인 또 정의입니다. 3차 스플라인 함수, 큐빅, 3차가 0으로 큐빅이거든요. 3차 스플라인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단절 구간마다 3차 다항식이면서 전 구간에서 이기도미분이 연속인 단별량 함수입니다. 아까는 그냥 연속이었죠? 근데 3차니까 두 번은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계도도 그냥도 연속이고 1계도도 미분에서 연속이고 2계도까지에서 연속인 거를 보장하고 싶으면은 이 2번 데피니션이면 충분하죠. 자, 그래서 이 자이원부터 또 이렇게 자이 k까지 단절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3차 스플라인 함수라는 거는 단절된 구간마다 이렇게 3차 다항식이면서 여기는 전 구간에서 2계도 미분이 연속이니까 되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쑥. 자,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3차 함수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국소적으로 아니 이게 단절된 구간 구간마다 보면은 얘는 다 3차 다항식 그 코에피션트가 있는
3차 다항식인 조건에 만족을 하면서 그 여기 단절점에서조차 이계도 미분이 연속인 성질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단별량 함수를 우리는 3차 스플라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이 팩트가 있습니다. 이미의 3차 스플라인 함수는 늘또 아래의 그 기저 함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fx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베타 2x 제곱 더하기 베타 3x 세제곱 더하기 베타 4 곱하기 x 빼기 사이 1의 플러스 양의 부분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5 곱하기 x 빼기 자이 2의 세제곱 양의 파트 더하기 더해서 베타 k 더하기 라지 k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자이 k의 양의 파트의 세제곱 이런 꼴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자, 단절점이 하나인 경우에 연습 문제 7.1입니다. 왠지 숙제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은 큐빅 스플라인 함수 왜 어떻게 써먹을까요? 자, 아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단 아이고 미안. 어떻게 쓸지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를 살짝 지우고 아까랑 똑같이 0.6에서만 딱 하나의 단절점이 있는 경우에 그 3차 스플라인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파란 곡선이 뭐 이렇게 뭐3 더하기 1x 더하기 뭐 마이너스 1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야 또뭐 마이너스 0.3 곱하기 x 빼기 이거 이건 x 빼기 자이 1 x 빼기 0.6의 플러스의 세제곱을 지금 그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더하기 뭐 이게 지금 베타 4가 대충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 빼기 0.6에 플러스의 세제곱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기엔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좀3 부드럽게 이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3차 다항식이 아니고 부분 부분만 3차 다항식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용하면은 이제 조금 비선형 곡선 조금 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봐보시죠. 아래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아, 이것까지만 얘기해야겠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만약에 이 큐빅 스플라인에다가 양 끝에 두 단절점 바깥으로는 선형.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요 부분 있죠? 맨 끝에 둘. 자, 여기가 선형, 여기가 선형. 이렇게 제약조건 추가하게 되면은 그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3차 스플라인 중에 양 끝에는 선형, 이 정의까지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함수를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영어로 왜 썼냐면은 전 이거를 자연 3차 스플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냥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한국어로 음차해서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fx 자체는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만약에 이걸 모델을 쓴다면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자,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k 더하기 3고 시작이 0이죠. 그래서 총 k 더하기 4개의 파라미터가 지금 이 함수 하나를 결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은 맨 끝에 선형이 돼야 되니까 자, 3차항 제로, 2차항 제로. 여기서 두 개. 여기 저 끝에도 3차항 제로, 2차항 제로 이 제약조건 추가가 돼 가지고 요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을 그러니까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 함수 하나를 결정하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K계가, 라지 K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제약식은 2 곱하기 2는 4개이다라는 거는 양 끝에서 3창 하나 제약 조건, 2창 하나 제약 조건, 3창 0, 2창 0, 이거 제약, 그 3창 계수 0, 2창 계수 0, 이거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플라인 함수를 왜 열심히 배웠을까요? 이 스플라인 함수 기저 있잖아, 얘네들. 기저 함수 표현 된다며. 그러면은 얘네를 이용해가지고 단별량 회귀나 아니면 단별량 분류 같은 걸할수 있겠죠? 이를테면 단별량 회귀라는 거는 자, 오차제곱합을 다 손실함수로 썼으면은 자, 관찰된 점 yi에 대해서 xi 다 이렇게 그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의 그 큐빅 스플라인의 그 기저 함수 다 집어넣어가지고 b1 x1부터 bk 더하기 3xi까지 만들어 놓고서 요거 트레이닝 셋 n개 집어넣어가지고 베타 0부터 베타 1 베타 k 더하기 3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은 또 이렇게 회귀선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솔루션을 베타 햇들이라고 하면은 자, f 햇 새로운 점 하나 들어왔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는 겁니까? 새로운 점 하나 들어왔을 때 f의 x0는 베타 0햇 더하기 베타 1 햇. 자, b1 아는 거죠? b1 x0 더하기 베타 2 햇 b2 x0 더하기 베타 d 햇 pdx0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되겠죠? 그 점들을 x0를 척척척 옮겨가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그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랑 대충 큐빅 스플라인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이 25, 40, 60은 그 단절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다?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나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으로 이 선형이지 않은 적합 곡선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스플라인을 어떻게 R에서 구현하냐? 자, 이런 필요하면은 이 패키지 스플라인을 쓰실 수 있습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차수에 우리는 선형 스플라인이랑 3차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만 했는데 뭐 비슷하게 2차 스플라인, 뭐 4차 스플라인 이런 이미의 다음 스플라인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것들을 모두 이 BS라는 패키지로 라이브러리 그 BS라는 함수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S가 아니고 대체 B라는 말이 왜 붙었냐? 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 다항 스플라인 맞는데 내부 계산의 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쓰는 기저 함수는 1x x 빼기 자이 1 더하기 x 빼기 자이 2 플러스 이런 기저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미리 좀 이렇게 상수항배 한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씩 선형 결합을 해놔가지고 좀 똑같은 함수 공간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좀 수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형식의 기저 함수 표현을 내부적으로는 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안정까지 고려한 그 스플라인 기저 함수를 우리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비스플라인 기저 함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B가 요 B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스플라인 핏 하고 싶으시면은 BS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 양끝 단절점에서 선형으로 이렇게 외삽을 시키시고 싶다. 그러면은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 쓰시면 되고 NS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단원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 참이 교재 뭐라 그래야지 이 저희 과목의 전반적인 목표랑은 약간 이 전반적인 목표랑 이 단원에서의 실습이 그렇게 딱좀 접점이 있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습을 조금 좀 적게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스플라인에서 그러면은 뭐 행복한 얘기 다 끝났나요? 할 얘기 다 했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궁금증 하나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스플라인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단절점을 설정해야 되죠? 근데 이거 단절점 어떻게 설정하죠? 단절, 딱 봐도 이제 우리 척하면 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절점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핏이 달라질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최대한 좋은 핏을 주려면은 단절점을 잘 설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최적의 단절점 개수, 단절점 위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물론 최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뭐 MSE 같은 거를 낮출 수 있는 단절점의 설정이겠죠? 자, 지금 고민인 게 단절점 몇 개를 설정할지도 고민이고, 그다음에 개수를 설정했으면 어디에 배치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두 개입니다. 좀 머리 아프죠?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뭐 이게 이론적인 조사가 돼 있긴 하겠지만, 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단절점의 개수 K부터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보통 X는 단별량이니까 이퀄 그리드로 맞추는 게 아니라 XY들이 뭔가 이렇게 티스토그램 있을 때딱 분위수 자, 10%, 20%, 30%, 40%, 50% 착착착 이렇게 분위수에 맞춰서 만약 단절점이 10개면은 이렇게 10개의 컷을 분위수에 맞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단절점 위치는 대충 뭐 근본 없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치면, 자, K는 어떻게 결정해요? 뭐 검증으로나 아니면 교차 검증 오류, 테스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 아니야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 나눠가지고 검증으로 제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하셔도 괜찮겠죠? 보통 제가 ggplot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하실 정도로 이걸 빡세게 살면서 이걸 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ggplot 정도라면 이미 안에서 저거 그 단절점 같은 거 결정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여기서 하나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싶은 거는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자, 언제나 특정 모형을 그 고려할 때그 우리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모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좀 결정을 했었죠. 이를테면은 다항 회귀라고 하면은 1차 회귀랑 50차 회귀가 달랐죠. 50차 회귀가 더 복잡한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K 최근점 이웃에서는 K가 작을수록 더 복잡한 좀 모형이었죠. 그다음에 라쏘나 리치 회귀에서는 그 조율 모수 람다가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평평한 애였고, 그다음에 조율 모수가 작을수록 더 이렇게 좀 복잡한 모형을 줬습니다. 여기 스플라인에서는 단절점의 개수가 모형의 복잡성을 결정합니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 표현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단절점의 개수가 그냥 단절점의 개수가 즉 복잡성입니다. 단절점이 50개 있다. 단절점이 15, 단절점이 2개인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왜냐면요. 자, 아까 그 기저 함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큐빅 스플라인 있죠? 단절점 K개 설정되면은 모형 개수 몇개 있었습니까? 베타 0부터 베타 라시 K 더하기 3까지 K 더하기 4개 필요하죠? 그래서 베타 0부터 베타 라시 K 더하기 3까지 있기 때문에 총 라시 K 더하기 4개의 모형 개수가 적합히 필요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럼 큐빅 스플라인의 함수 공간에 그 디멘전이 K 더하기 4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도가 K 더하기 4입니다. 그 다음에 단절점이 K개인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은 모형 개수는 똑같이 K 더하기 4개예요. 자, 그렇지만 제약식에 4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명시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양 끝에 3차항 그 코에피션트가 0, 2차항 코에피션트가 0, 그다음에 이쪽 끝에도 3차항 코에피션트 0, 2차항 코에피션트 0 이렇게 해가지고 K 더하기 4 디멘전의 K 더하기 4개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4개의 제약식이 들어가니까 그 서브스페이스의 자유도는 그 서브스페이스의 그 차원은 K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유로운 게 K 더하기 4개인데 제약식 4개니까 자유도가 4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요. K차 다항력이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K차 다항력이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d xt죠. 그자 베타 kxk겠죠? 그러니까 적합이 필요한 모형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함수 하나를 결정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지 k 더하기 1개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K차 다항획이 K차 다항함수의 함수 공간은 디멘전이 K 더하기 K 더하기 1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도가 K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절점이 15개인데 추력 큐빅 스플라인 함수는 자, 모형 개수가 몇 개? 15개. 그러니까 그거의 유연함은 14차 다항함수 정도로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이그잼플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는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고요. 하나는 이거 단절점 15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14차 다항함수를 이렇게 핏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핏이 약간 비슷한 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장 다른 데가 어딥니까? 꼬리 부분이 양끝 부분이 조금 그 핏이 많이 다르죠? 다항함수 회귀 같은 경우에 가장 그 단점이 뭐냐면은 양끝의 핏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은 양끝의 핏이 조금 더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스플라인 함수 알아봤습니다. 자, 스플라인 함수는 뭡니까? 그 연속 중간중간은 다 다항이지만, 그러니까 구간 구간마다 떼어서 놓고 보면 다항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항이라고 다항함수로 볼순 없고요. 그다음에 그 끊어지는 지점에서 뭐 이렇게 K차 미분이 연속인 거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성질이 뭐가 있었죠? 그 스플라인 함수는 기저 함수 표현으로 쓸수 있었습니다. 기저함수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이 곡선을 적합할 때 내부적으로는 그냥 선형 모형을 돌리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네, 이 방법론을 쓸때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뭡니까? 단절점이 필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단절점을 선택하는 게좀 고민이 될수 있다. 이것까지 챙겨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플라인에 대해서 대충 필요하신 거를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뭐볼 거냐면은 자, 선형 모형 계열이 아닌 그 근저 비읍 계열인 요 국소 회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 비읍 평균부터 좀 복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할게요.